자, 이 다섯 가지를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안에서 이제 어쨌건 저쨌건 영주권을 도전하게 될 텐데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취업이고 밑에 세 개가 이제 점수를 따지는 의미입니다. 자, 저 도표를 한번 잘 보시면요. 이건 취업이민이죠. 자, 취업이민 잘 보십시오. 취업이민은 학교를 만약에, 자, 요리학교다. 그럼 요리학교 2년 졸업하고, 졸업비자 받고 2년 경력 쌓아야 TSS라는 비자가 되잖아요. 그럼 TSS 비자 받고 3년 경력 쌓아야 영주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2 플러스 2 플러스 3 몇 년입니까? 7년이죠. 7년 아니죠. 졸업 다음날 졸업비자 받나요? 졸업비자 받자마자 고용주가 탁 정해져가지고 취업비자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 비자마다 이렇게 프로세스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우리, 만약에 여학생이 33살이에요.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결혼가 됐는데 이 여자분이 요리를 공부해서 우리 이 커플이 영주권에 도전하겠다고 제게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부터 묻죠. 애기는 언제 놓으실 거예요? 애기 뭐 몇 년 지나서 놓고요. 영주권은 마흔 넘어서 되는데. 그 사이에 애기 놓으면 안 돼요. 되죠? 애기 놓으면 홀딩 되죠? 임신한 순간 이제 신체 검사가 뭐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남편이 공부하든, 아, 저는 요리 싫은데요. 그럼 도전 안 하면 되죠. 도전 안 해야지, 그러면. 애기 안 놓을 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 저희는 뭐, 저희 인생에서 자녀 안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스. 그럼 도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게, 시간이 많이 기네? 시간이 짧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 호주 유학 이민을 조금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분들은 아시죠? 예전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457비자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요리학교 2년만 졸업하면 취업 스폰서 받으면 457비자 신청하죠. 457비자 신청해서 2년 경력만 쌓으면 영주권 신청하죠. 그럼 그때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년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조금 뭐 비자 진검다리 지난다고 해도 5년이죠. 그럼 영주권 지금보다 훨씬 쉬웠네.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취업 이민입니다. 취업 이민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용주. 자,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내가 요리학교 다 졸업하고 2년 정도 쌓은 다음에 나를 스폰서할 고용주를 찾는데 이게 고용주 찾는 게 너무 안 쉬우니까 왜? 요리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 쉬우니까 브로커가요. 저희 같은 에이전트, 학생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에이전트에 보통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제안서를 일주일에 제가 한 두 개씩은 받았습니다. 이메일. 혼유 컨설팅 뭐 담당자님 저희랑 협력을 해봅시다. 뭐 물론 이제 한국 회사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외국 회사,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당신 학생 중에 취업 스폰서를 하고자 하는데 취업 스폰서를 못 찾는 분은 우리한테 의뢰해주세요. 우리가 찾아주겠습니다. 비용이 얼마일까요? 4만불, 5만불. 400불, 500불 얘기가 아니고요. 4만불, 5만불.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서 제가 진짜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팩트니까. 3,500만원, 4,000만원씩 불렀어요. 그거 연결해주는데. 왜 그렇죠? 내 인생 걸고 도전한 길에 내가 공부하고 다 지난 4년, 5년을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한 커플이에요.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얘 인생도 걸리고 우리 가족이 다 도전했는데 한국에 전세 빼가지고 왔는데 이제 전세금 다 까먹었는데 가면 월세 가야 되잖아. 도저히 아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4천만원, 5천만원을 해야죠. 그 1년, 뭐 1년이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어디에서. 그 큰 돈을 내고 했었어요. 그럼 그때가 쉬웠나요? 결국은 취업 스폰서가 나와야 내가 영주권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렵나요? 7년이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온라인 들어서 조금만 보세요. 지금 도전하는 사람 중에 그 돈 내고 취업 스폰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스스로 찾습니다. 왜? 요리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요리 공부할 때 다 요리 공부하면 영주권 된다더라 할 때 시작한 사람이 제일 어렵고요. 너도 나도 요리 안 된다더라 할 때 시작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아주 용이합니다. 취업입니다. 왜? 나와 같은 경쟁자가 훨씬 적으니까요. 자,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한 나라 안에서 있잖아요. 어떤 한 나라 안에서 요리사가, 올해 적정 요리사가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년도나 그 다음 연도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11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90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그죠.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적정 요리사가 100명이 필요한데 그 다음 연도는 50명만 필요하고 그 다음 연도는 200명만 필요하고 이런 건 없죠.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IT를 공부하는 학생이 갑자기 올해는 적정 IT 엔지니어가 100명이 필요했는데 그 다음 연도는 200명이 필요하고 한 마을 말고 나라 전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있잖아요. 그 직종이 필요 없어진다, 필요 있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가 갑자기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완전히 극과극을 달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본질은 뭐냐?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학생은 그거 안 보죠. 학비가 비싼가 안 비싼가. 아, 내 혼자만 도전하려니 두렵네. 누가 또 없나? 근데 설상가상 한국 몇 프로라고요? 1.5%, 98.5%의 그 엄청난 숫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즘은 한국 사람 도전 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아, 사투리 막 쓰니까 굉장히 편안해. 서울에 살 때는 굉장히 제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금 호주가 이제 확정 발표는 안 했는데요. 44개국으로 늘어날 겁니다. 44개국으로 늘어나면 이제 더 이상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서 호주에서 뭔가 해본다는 건 이제 어렵습니다. 이 호주 비자라는 거는 우리 한국의 평범한 사람이 호주 비자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나이가 필요하고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요, 만약에 호주에서, 자, 호주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워킹홀리데이 이미 썼어요. 자, 5만 불 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번 더 줄게 하면 무수하게 줄 설 겁니다. 500불 아니고 5만 불요. 그 비자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예요. 어마어마한 값어치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학생들이 대학교 제대하고 대표님 저 호주 일단 이번에 워킹홀리데이로 가가지고요.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돈도 조금 벌고 영어도 좀 늘고요. 그 다음 제가 목표는 유학부 이민입니다. 그럼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아 일단은 제가 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뭘 부딪혀 부딪히기 부딪힌다고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그저 무조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아껴놔야 됩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제가 볼 때는 워킹홀리데이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들고 간다는 거예요. 유학비민하고 아무 상관.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호주 다녀오신 분들 꽤 있어서 아시죠?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한국 청년들이 호주를 접하는 그 첫 단추가 그 어마어마한 비자를 소진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냥 6개월 영어 연수를 끊어가서 자기가 관련된 전공 분야에 열심히 영어를 딛다 파는 소주를 경험한 다음에 판단을 하면 좋은데 아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씁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인생에 딱 한 번입니다. 졸업비자도 인생에 한 번인 거 아시죠? 제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나는 그냥 영주권 상관없이 내가 쭉 공부를 했는데 나는 저기 마케팅을 공부했어요. 그 졸업할 당시에 딱 보니까 이제 소주가 너무 제가 좋고 호주 영주권을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 시점에 졸업비자 쓰면 된다 안 된다? 그 시점에 졸업비자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해도 영주권이 어려워집니다.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하는 게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신청하면 EY는 영주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EY는 브릿징 비자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졸업하고 호주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졸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자인데 가장 한국 학생들이 쉽게 써버리는 비자. 자, 이거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있나요? 네, 요것만 잘 챙겨가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물론 저희 학생 중에 IT를 공부했는데 UTS 대학에서 IT를 그 공부했는데 뭐 졸업할 때 제가 수석에서 보낸 학생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수석으로 UTS 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도 있거든요. 수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호주 졸업한 다음에 취업할 때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라고요? 고용주가 뭐 불법적으로 일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자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취업 비자가 왜 힘드냐면 고용주가 이거를 요구합니다. 고용주도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호주에서 비자를 호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자. 네. 가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샤시를 열심히 해서 기술이 좀 있는데 인테리어 기술이 좀 있는데 호주에서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호주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1번, 2번이 없고 3번만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제 이미 나왔습니다. 자, 점수제 이미는 잘 보십시오. 아까 취업 이민보다는 변수가 훨씬 적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자, 그러면 IT 정도만 빼고요. 뭐 일부 몇 개 학과가 있습니다. 뭐 법학 과정도 졸업하고 연수를 1년 해야 되는데 IT도 졸업하고 1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외 나머지 대부분 학과들은요. 졸업과 동시에 기술심사 통과. 그럼 바로 점수 따지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기술심사가 통과됐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영주권이 되냐 안 되냐 점수를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고용주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훨씬 더 논리적으로 치면 변수가 적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오늘은 엔지니어링 관련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엔지니어링으로 영주권을 딸 때 그 본질은 뭐냐, 어느 위치에 어떤 대학을 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본질이 내가 선택한 이 기계공학을 마칠 때까지 돈이 되냐. 왜? 여기서 말하는 돈은 무급 인턴을 나갈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급 20불짜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무급 인턴을 나갈 수 있는 자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엔지니어링 졸업하고요. 나는 열심히 주말에 알바 뛴다고 내가 공부에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학점도 조금 낮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내 레주메를 적으려니까 맥도날드, 뭐, 도미노 피자 배달하는 걸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 그럽니다. 호주에서 엔지니어링 졸업해야 취업 안 된다고. 아니죠. 도미노 피자 배달해서 안 된 거죠. 호주가 엔지니어링이 부족 직업군에 있잖아요. MLT, SSL이 있다라는 거는. MLT 할 때 ML이 뭐죠? 미디엄 롱텀. 중장기 부족하다고 정해놨잖아요. 어떤 국가가 개개인을 뭐 무슨 골탕 먹이려고 필요도 없는 직종을 거기 넣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 한 국가가 그렇게 정책을 펴나요. 그 나라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 맞아요. 넣어놓은 건 맞는데 왜 취업이 안 되냐? 자기가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돈은 본질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하고 잘 따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 약간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다 우를 범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9년을 했잖아요. 9년을. 3년이면 끝날 거를 9년을 비자를 8번 받고 가면서 바보 멍충이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영주권을 딱 받았을 때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영주권 받았으니까. 영주권을 딱 받으니까 집에서 서포트 다 받아서 공부했던 친구들, 제 때는 유학생이 많지도 않았지만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는 그래 너는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서포트 받고 공부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 해결했어. 내 스스로 뿌듯했어. That's it? 그거 말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호주 정부는 효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술 인력을 원하는 거예요. 보다 젊고, 보다 능력 있고, 보다 영어사라고. 누가 효자냐?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작 그게 불효더라고요. 내가 3년에 끝내고 한 달 웨이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비행기표 비즈니스로도 보내줄 수 있는 거를 2천만 원만 주면 이번 학기 등록해가지고 졸업이 빨리 끝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튼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해도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투잡스 이자 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권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 받고 되게 저는 내 스스로 해냈다고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다 쓸데없더라고요. 내가 6년 빨리 받았으면 그 시점이면 집을 사도 사죠.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서포트 받았던 거 다 갚아주고도 남죠. 가지고 1년 연봉이면 되는데 여러분도 호주 갔다 오시면 아시죠. 뭔 일을 해도 5만 불은 벌어요. 내가 워킹 할리데이로 영어 안 되는 상태에서 한식당에서 접시 닦으니까 15,000원 받았던 거고 영주권자가 접시를 닦으면 그렇게 안 받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되는 건데 그 황금 시기를 누가 이거라고 또 홀랑 갈아탔다가 또 저거라고 그러면 또 저거 갔다가 저기 사장님 비자 준다고 홀랑.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비자 하고 써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지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쓰리잡, 투잡 쓰리잡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전 안 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보세요.